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고만 팬미팅 축하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라. 안녕.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국은 팬미팅 정말 어떤 모습 볼 분들과 정말 즐겁게 데이트하러 오시면 좋겠고요. 파이팅! 네, 제가 생각하는 고검이 형은 수호천사다. 아, 왜요? 항상 이제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에게 이제 약간 도움을 주고 약간 계속 지인분들 응원을 해주고.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공사하는 거 같이 할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약간 고검이 형은 좀 알지만 고검이 형이 이제 수직으로 잘하는 응원의 목적이 있으시죠. 제가 고모한테 고마웠을 때는요, 정말 고마운 적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꼽자면 이제 그루밍이나 그 촬영을 할 때 좀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좀 감기도 걸리고 때 장염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보검이가 항상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검이가 지금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챙겨주는 그 모습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검이가 이렇게 커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너무 내가 아는 박보검은 유재석과 제가 아는 바로 유재석씨 이게 연예인은 유일한 박보검과 20년 만에 다시 재결성을 해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게스트 와줘서 정말 제가 보면 20주년 콘서트가 너무나도 빛이 났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는 고맙고 감동받았고 보검아 지금처럼 늘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좋은 모습 너무 충실하는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주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할 수 있거나 너무 원하게 해서 어떤 모습을 보지 않고 아는 팬들과 사람들에게 절대 실망 주지 않는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고. 앞으로도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이 고검이의 아시아 팬미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국내 팬도 너무 많지만 또 특히 우리 아시아에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검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팬 여러분들, 우리 보검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검이는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검이는 저한테 있어서는 뭐 너무나 천사 같은 동생. 우리 회사의 애들고 고검은 날개 없는 천사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줄 거니까 그거에 걸맞게 고검이가 또 행동을 좀 더도 아니고 지금처럼 잘하면 아마 국내외 팬들 더 많은 팬들이 우리 고검이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 팬미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보검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보검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보검 데뷔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검이가 연습생 시절일 때 보검이를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그냥 굉장히 맑은 청년이다. 근데
눈빛을 봤을 때는 뭔가 또 그 안에 되게 강한 모습이 있고 뭔가 약간의 도끼도 있고 정말 포부도 있고 이 맑은 모습 안에 약간 힘 있는 모습도 같이 있어서 저 친구는 무조건 잘 되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 왼쪽이 더 잘한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잘 커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고범위에 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범위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고범위한테 고마운 건 솔직히 좀 많아요. 많은데 동생이고 그 중에서 뽑자면 저도 얼마 전에 아시아 투어를 했었는데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새로운 모습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고범위가 제가 팬미팅에서 노래를 연습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얘기도 없이 와서 녹음실에서 본인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형한테는 이런 음악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형한테는 이런 톤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전혀 고범위랑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형 일이라고 와가지고 그때 아마 몸이 또 안 좋았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워낙 고범위가 또 음악적으로도 지능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줬었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감동이었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다시 한번 고범위한테 감사하고 오늘 고범위랑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배우가 보고 큰 응원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